현시원이라고 하고요. 미술 그리고 뭐 다원예술 분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전시공간 시청각을 운영하고 있고요. 글을 쓰고 전시에 관해서 연구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백남준 예술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음악을 전공하고 이후에 이제 세계적인 작가로서 다양한 활동을 해왔는데요. 자기 작업 활동을 하면서도 다양한 예술가들과 협력을 하는 과정, 그리고 또 국제 교류의 방법들에 있어서 아주 새로운 생각의 방식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저에게 굉장히 소중한 예술가입니다. 예술이란 질문의 형식이다. 네, 변화무쌍한 한국 사회에서 한 예술 기관이 50년을 이어왔다는 것이 이제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하신 많은 분들과 또 예술위원회 자체에게도 저는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의 굉장히 다이내믹한 상황 속에서 한 예술 기관이 50년 동안 정체성을 만들고 나누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20년 동안 다양한 예술가들을 지원하고 또 새로운 예술의 영역을 개척하는 것, 그리고 또 해외 안에서의 한국의 예술가들과 여러 매개자들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예술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50년에도 다양한 예술 환경을 만들고 또 새로운 세대를 발굴하시는데 어떤 힘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